이제 왔어, 아들. 어, 기억나? 아, 그런 게 살았어? 오랜만에 와보네. 어? 이건 뭐야? 아, 뜨거! 이거 뭐야? 나 들어가는 건 줄 알았더니 연필이야. 오, 아, 따가워. 아니, 뭐라 좀 적어놓지, 이거 나처럼. 이거 따가워, 이거. 아, 깜짝 놀랐네. 어, 아프지? 어, 진짜 아프지? 와, 이거. 이거 흉기인데, 흉기? 왜 여기다가. 그니까. 거야, 살짝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꼽힐 수도 있겠다,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꼽나보다. 아, 이거 다 연필이야. 아, 보통 이런 거 딱 누르면 들어가잖아. 근데 안 누르게, 이렇게라도 해놓지. 잘라놓고 해야지. 이거 흉기를 갖다 놨네.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자. 금덩어리야? 야,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같다. 이빨. 금리 씌운 거. 사. 아. 응? 아, 사. 아. 사함. 사함. 목민심서. 맞아. 이분이 목민심서를 지었어. 맞아. 여기에 묘가 있대, 이쪽 4층에. 어. 아무 관심도 없어. 산에 있나 보다, 산에. 여기 저 위에 산에 있나 보다, 저 산에. 안쪽이 생각보다 넓어요. 와, 저리 왔을 때 이렇게 넓었나? 와, 옛날에 이 정도만한 집 가지고 있어도 부자였을 거 아니야. 그치, 방 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저 뭐 한강 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 정약용 씨가. 옛날에 이 저 노란 장판이 있었을까? 있었죠. 조선시대요? 종이에 네. 콩기름을 올려서 네. 노릇을 했어요. 아, 그래요? 장판이 아니고 종이에. 종이, 아, 종이를? 종이에 아. 콩기름을 부어서 아마 그거일 거예요. 아마 콩기름 종이 장판 아니에요. 한지 종이로 한 거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두꺼운. 몰랐네. 연기를 빼야 되니까 네. 높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 기압이 낮으면 이 연기가 바닥에 다 깔리거든요. 맞아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양반집에서 음식을 하면 연기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백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연기를 덜 보이게 하려고. 아. 밑에 깔려서 행여 기침이 나온다 해도. 아, 그걸 참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뭐 매번 기압이 낮은 건 아니니까 하여튼 연기를 안 보여주려고 그런 어떤 배려라고 해요. 아... 일반적인 그 집의 굴뚝은 다 맞아요. 처마 네, 위쪽으로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캠핑 갈 때도 이거 위에 위로 엄청 많이 올려야 네. 그 연기 안 나오잖아요. 네. 아니 이 순환을 빼기 그쵸, 위해서 그러니까. 매운 맛, 네. 매운 연기를 그런 배려라고 합니다. 낮은 일. 야, 몰랐네요. 네, 우리 옛날 집 같네요. 저 어렸을 때 살던. 네, 이런 식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런 나무로 돼 있어. 판에다가 아궁이 떼가지고 아궁이 밑에 막 거기 시꺼멓고 그랬거든. 이런 느낌. 저건 뭐지? 저거 보일러네. 보일러랑 CCTV 아니야 CCTV?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강아지들이 막 박혀 있었어. 아빠 어렸을 때는 밑에 막 거미 있고 막. 요런 주방에서 할머니가 요걸 여기에서 이렇게 불집 피고 살았어. 캬, 비슷하네. 저긴 진짜 묘지예요? 그러면? 묻은 대로 묻혀져 있어요. 아, 여기 진짜 묻혀 있는 거예요? 네네. 오, 가보자 한번. 옛날부터 명당에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명당이네. 어. 야, 이게 묘인데. 크게도 하셨네. 묘당. 야, 연못도 있네, 옆에. 잘 지어놨네. 산 기념관 이렇게 읽는. 옛날 한판은 이쪽부터 읽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아빠 찍었어. 들어가는가 기념을 한번 해봅시다.
수원 화성 지은 거다 이게. 아 돌을 샀고 가운데 돌을 매 작은 돌을 메웠구나. 야 대포가 있네 진짜. 그치 비슷하겠지. 성에서 성에서 피라미드네. 피라미드산 아들이 만든 그 뭐냐 클레이로 만든 그 타나이랑 비슷한데 진짜. 넌 세공을 쐈단 말이야? 그치. 어, 야 주차를 여기까지 들어오네 차가. 오, 오. 뭐 딸기맛 사탕 냄새가 나는데. 야. 뭘 뭘 던지시네. 야. 옛날에 있고 적극적으로 수레. 아. 오, 총통이다. 아닌가? 망원경 아니야? 망원경? 이건 망원경. 천리경. 이건 망. 조총이야? 야, 이거 들고 다니면서 2인 1조 아니야, 그러면? 실악을 하신 고정한 거래 이거. 성성 아 배에다가? 네, 성벽에 고정을. 아 성벽에다가. 아. 이게 초기 모델이래. 엄청 크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 만드는데 엄청나네. 아무리 성벽 고정시켜서 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오케이. 저게 총이야? 그냥 막대기 아니야? 안에다가 릴을 관을 달았겠지. 시계 뭐 사진도 있어서 사진기? 아 사진기 아니구나. 저거 그거 도장 이 어쩌고가 그린 거. 저거 저 누가 그렸었지? 저거 소. 소? 소 누구예요? 뭐. 유명한 사람 중 하나. 우리가 아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아 김웅도. 김웅도? 어 김웅도 홍도 씨. 박지원 아들아 열아일기 이게 박지원이 여기 있다. 이 사람. 천원. 박지원. 우리 열아일기도 봤잖아. 어. 낙타도 있었어? 이런 게 있구나. 옛날 국사책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전시가 돼 있네. 어, 옛날 세계지도야? 와. 야, 모자. 네. 그니까, 불편하네. 그니까, 불편하잖아. 안경이랑, 야, 무태 안경 있어. 이야, 안경집. 아, 그러니까. 개미 진짜 들어있네. 작은 안경? 그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대고 쓰는 건가? 그, 뭐, 이건 뭘까? 모자야? 야, 신발은 두껍게 넓게 높이 쓰라네. 어. 나막신. 모자 위에다가, 어, 머리카락 위에다가 뭐 하는 그거나 보다. 야, 옷도. 야, 이게 주머니 넓네. 옛날에 소매에다가 주머니였잖아. 구멍 나면 다 새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질 것 같아. 아, 이러고 다녀야겠네. 아니면 이렇게 깊게, 이렇게 펠리칸처럼 깊게 했겠지. 여기서 이제 옷 입고 끝나는 거네. 아들도 옷 입어올 거야? 머리카락이다. 말털이래 말털. 아, 이렇게 머물러 공간도 있네요.